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치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에리액션 에리액션 한번 했었는데 플레이 파일이 날아가서 한마디로 영상이 날아가서 다시 찍습니다. 빨리빨리 스피디하게 클리어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할 수 있겠죠. 갑시다. 이렇게 423번 죽고 깼기 때문에 Give up, return to 타이틀 스크린 옵션에서 play 데이터를 지워줍니다. play 데이터 타이틀 스크린 돌아가지고 스타트 처음 두목으로 시작하죠. 자, 처음에 가면은 이렇게 대화가 아무것도 못 봤죠. 대화가 떨어집니다. 룰루랄라 가지고 처음에 가면은 점프가 있죠. 여기 가운데에서 가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해주고 점프해주고 여기서 무시해주고 점프해주고 여기서 무시해주고 점프해주고 여러분은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아무도 못 본 거. 스프링쿨러로 이렇게 넘어가지고 박스 무시해주고 펴가지고 참고로 이거는 Z키로 Z키가 아닌가? A키였나? 뭐였지? 뭐야 이거? 아 뭐야? 그래가지고 키가 헷갈리네. 픽업 버튼. 픽업 버튼이 뭐였지? 아 C입니다 C. 참고로 이렇게 들고 있으면 몬스터도 점프해서 날아간다는 사실. C키로 던져주고. 좋아요. 당연히 저기는 가면 안됩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패스해주고 이 풍차가 떨어집니다. 넘어가주고 그리고 저 위에 보석은 페이크이기 때문에 무시해줍니다. 이것도 떨어지고 점프해주고 피해줍니다. 이 친구는 무시해주고 이것도 페이크이기 때문에 무시 말아줍니다. 스프링쿨러 들어주고 여기서 깨불기가 나와요. 깨불기 무시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던져가지고 스타일 들어줍니다. 그리고 슉 올라가서 넘어가줍니다. 그러면 떨어지죠. 이것이 패드로 던지는 다음에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가면 성공. 안전하죠. 그 다음 여기로 가게 되면 폭탄이 떨어집니다. 꽃이네. 헷갈렸어. 그 다음 떨어지기 때문에 무시해주고 여기 안에도 무시해주고 그 다음 넘어가진 다음에 여기는 항상 들어가면 안됩니다. 아 왜 꽃이 나와? 꽃은 밟으면 죽잖아. 이렇게 죽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죽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큰 그림 오셨죠. 무시해줍니다. 저 친구는 절 던지기 때문에 피해서 가줘야 됩니다. 점프해주고 이것도 밟으면 안되겠죠? 점프. 자동 점프가 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춰서 점프 이렇게 됩니다. 아이 헷갈리잖아. 이거 한지 좀 돼서 헷갈리네요. 그래도 빨리빨리 깰 수 있겠지? 점프해주고 자동 점프 둘 셋 여기를 지켜주고 다시 넘어가줍니다. 세이브 찍어주고 요건 페이크 보세요. 페이크죠? 여기도 여기도 이 친구를 밟으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저 친구를 어떻게 넘어갔냐. 아니 씨. 아니 저렇게 막 거추장거리네. 어? 거추장스럽게 저렇게 걸리면 어쩌란 거야. 이 친구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무시해주고. 이 친구 원래 무시하는 법이 있었는데. 뭐 그냥 아니 씨 땡땡땡. 이렇게 죽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줘야 돼요. 패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시가 떨어집니다. 아는데도 죽는 클라스 지나가주고 확실하게 지나가주고 꽃 피해주고 떨어지니까 피해주고 밟아주고 피해주고 밟아줍니다. 그럼 여기서 또 떨어져요. 여기서 또 떨어진다고. 이것도 페이크입니다. 어허 왜 이러니. 아니 저거 왜 계속 걸리는 거야. 벌써 20분 죽었다고? 말도 안 돼. 죽여주고 꽃 피해줍니다. 떨어지고 친구 팔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아니 나 고인물 맞는데 이미 한번 했는데. 아 이거 밟으면 안 되는데. 피해주고 꽃 피해주고 밟아주고 밟아주고 떨어집니다. 이것도 떨어진 걸로 아는데. 아 역시 지금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한지 좀 돼가지고. 하지만 쉽게 쉽게 될 수 있죠. 전혀 어려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뿐하게 비해지는 클라스 오졌. 응? 세이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뛰어줍니다. 이 버섯은 밟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워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버섯은 무시해주고 이 버섯을 들고 이 버섯을 들어주고 넘어갔나. 이 유령을 피해줍니다. 참고로 저 유령은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클라스 버섯을 들고 가야 돼요. 하나를. 그러면 첫 번째 보스 그렇고 야 히그 어떻게 나오냐. 처음에는 이렇게 물결 치듯이 그러고 이걸 들고 그 친구를 피해준 다음 조져줍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던지고 아래로 하나씩 나옵니다. 이렇게 피해주면 됩니다. 던져주고. 참고로
물을 쏩니다. 두 번째 페이지판. 그리고 이 3페이지가 조금 주옷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3페이지는 조금 까다로워요. 하지만 조금 연습하다 보면 누구나 쉽게 다 낼 수 있죠.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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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에 있으면 쉽게 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앞에 있는 게 좋습니다. 앞에 있는 게 좋은데 세상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조져버리겠어요. 자, 악어 가죽 새끼. 밭 없는 아만나 같은 새끼. 여유 없는 빙빙 같은 새끼. 새끼. 새끼란 말은 별로 듣기 안 좋네요. 자식이랍시다. 쳐주고. 이걸 가뿐하게 피해주면은. 아니, 왜? 뭐야? 이거 왜 맞는 거야? 맞을 게 전혀 아닌데. 머리 찍어주고. 가볍게 피해줍니다. 이거는 끝에서 피하면 쉬워요. 3페이지 피해주고 피해주고. 맞춰주고. 이렇게 끝에서 피해주면 이 페이지는 쉽습니다. 3페이지를 왜 못하지? 3페이지 잘했네. 어? 뭐지? 왜 3페이지 따위에 헤매고 있는 거지? 찍어주고. 찍어주고 불 피해주고 3페이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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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 됩니다. 저이 개새끼. 아! 저렇게 불을 맞으면 안 돼요. 깨지고 깨지고 찍어주고. 3페이지는 뭐다? 컨트롤 떨어지고. 아, 너무 빨랐다. 깨지고 C키를 누르고 던져주고. 이 페이지는 끝에서 피하면 피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던져주고 불피해주고. 그 페이지는 컨트롤로 이렇게 점프를 낮게 비워주면서 이렇게 피해주시면 정말 쉽습니다. 불피해주고. 완벽했죠. 이렇게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짜잔. 그 다음 물 스테이지.
물 스테이지는 에리가 수영을 하는데 이렇게 물고기의 흐름을 보고 물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저 보석은 페이크입니다. 이 숲에서 물고기 하나 나와요. 이거 위로 가면 죽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물고기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천천히 가줍니다. 이렇게 숲에서 나오죠. 이 물고기 피해주고 저거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빨리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냐? 눌러봅시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죽어요. 누르지 마세요. 자, 물고기 피해주고 숲에서 나오는 물고기 피해준 다음 아래로 간 다음 누르지 말고 이거를 한번 누르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 줍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반대로 돌아요. 세이브 해주고 여기서는 똑같이 물고기의 흐름을 보고 이렇게 높낮이를 찾아서 가면 되는데 죽었네. 가다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물고기 샥! 아우! 저 물고기가 진짜 거슬립니다. 물고기 조심해주. 헤쳐버린다. 빨리 비켜. 아래로 가줍니다. 여기는 가면 죽어요. 아래로 길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가주고 이 물고기의 흐름을 보고 내려간다는 걸 알고 올라가주고 내려가주고 피해주고 여기서 아래로 또 가줘야 됩니다. 세이브 포인트 찍어주고 피해줍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왼쪽을 보기 때문에 적당히 하다가 올라가주고 다시 이렇게 가줍니다. 그리고 또 밀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줘야 됩니다. 가지고 이렇게 또 죽습니다. 빨리빨리 안 가면 적당히 피해줍니다. 적당히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주고 그리고 빨리 내려가줍니다. 이건 빨리 쓰기 때문에 빨리빨리 피해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줘야 되는데 저거에 찍히면 죽어요. 이렇게 함정이 많아. 빨리빨리 올라가주고. 쓰레기 게임. 이 게임을 왜 합니까? 이 게임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고통받는 거 좋아하세요? 고통받는 거 좋아하면 하세요. 이렇게 빨리 안 가면 죽습니다. 내려가줍니다. 이렇게 있죠? 여기에는 뭔가 또 회의가 있겠죠? 뿜뿜뿜. 하지만 개구리를 피해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 무시하고 넘어가 줍니다. 쉽죠? 그래, 죽는다는 거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 씨 내려왔을 때 빨리 이렇게 밟아주고 갑니다. 좀만 늦게 가도 죽습니다. 그 다음은 광산 피해주고 저거 누르면 꺼집니다. 빨리 가지고 사이 딱 봐도 들어가면 죽겠죠. 넘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부서집니다. 알고 있었는데 피해주고 누르기 전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 친구들 한번 밟고 넘어가지고 이건 부러지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걸 먼저 집어서 던져준 다음 이렇게 집어서 또 던져줍니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세이브 해주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뛰기 때문에 저 쓰레기 같은 곳은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꽃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면 넘어가시는데. 빨리! 하, 쓰레기 좀 맞게.
그냥 꽃이 떨어지기를 기다립시다.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이니까. 떨어져! 하고, 그 다음은 저 친구가 어깨빵을 존나 세게 와요. 그러면 앵커분께 피해주시고, 또 피해줍니다. 그러고 넘어간 다음, 이게 오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서 이렇게, 참고로 여기 아래 들어가면 죽습니다. 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건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던져준 다음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넘어가야 되는데, 참고로 저 하나 남은 블럭은 투명화돼서 사라집니다. 쓰레기 게임이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피해주고 빨리 넘어가줍니다. 이렇게 이 타이밍을 정말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던지고 딱딱 쓰레기 게임. 아이고, 제 꽃같은 자식, 진짜 빨리 피해주고 오기 때문에 내려가지고 타이밍을 맞춰서 10km 들어준 다음 딱딱 이렇게 가운데 발판은 사라집니다. 이거 보셨죠? 이렇게 컨트롤러 지나가준 다음 무시해주고 아래로 빨리 내려간 다음 이렇게 넘어가줍니다. 시키를 잡고 타이밍에 맞춰서 던진 다음 딱딱딱 이렇게 넘어가주면 쉽죠. 이 보석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도 이 보석 뭔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이 레버는 밟으면 올라가는데 두 번 밟으면 망가집니다. 한번 밟고 올라갑니다. 점프가 씹혔어. 어쩔 수 없지. 점프.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더라. 넘어와주나. 길을 한번 봅시다. 응, 맞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폭탄을 먹은 다음 이 친구를 여기로 유인합니다. 그 다음 이 친구가 다시 오거든요. 그럼 폭탄을 던져서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 버섯을 잡은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던져주고 클리어하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 발판 부서집니다. 그 다음 이 허접 쓰레기 같은 기계병 레이스를 한대요. 레이스 레이스 한다. 레이스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저렇게 부딪히면 죽기 때문에 충전 넣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위 아래 이거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가지고 내려갑니다. 아래로 가준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아니야 화나지 않았어. 아래 위 올라오기 때문에 위로 가지고 내려가면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위로 가서 이렇게 가운데로 좁혀집니다. 그 다음은 가운데 그 다음은 뒤에서 오기 때문에 내려가줘야 되는데 왜 죽었니. 아래 위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가지고 참고로 이 아래로 가려고 해도 아래로 한 번 더 떨어집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떨어지죠? 가운데 뭉쳐지고 가운데 쏘고 아래 한 번 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흥분을 하기 때문에 빨리 가줘야 돼요. 흥분했죠? 흥분 달아올랐어. 아래 위 올라오는 거 올라가지고 내려가지고 왜 반응을 안 하니?
아래 위 올라가지고 창을 빨리빨리 가줘야 됩니다. 반응해주고 다시 내려가지고 가운데 좁혀지고 가운데 피해지고 아래로 가줍니다. 이것도 아래로 가주는게 좋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아래. 이거는 컨트롤로 피해줘야 되는데 죽어버렸네. 아래 위 반응해주고 올라가서 가운데로 좁혀지고 가운데 피해주고 아래로 가줍니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이거는 그냥 보고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위로 피해줍니다. 그러면 클리어가 됩니다. 무조건 쟤보다 빨리 와야 돼요. 레이스 때문에. 간단하죠? 그다음 얼음 밀판, 얼음 들판 하면 이렇게 폭죽이 터집니다. 무시해주고 피해줍니다. 눈 사람도 페이크고. 여기서 버섯이 오른쪽에서 나올 거예요. 먹어주고 이걸 밟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주고 버섯 다시 집어주고 어떻게 하느냐. 얼은 걸 보여주기 때문에 들어가면 얼어요. 봤죠? 이렇게 죽습니다. 아 정말 버섯 집으려고 했는데 다 무시해주고 은덩이 굴러오는 거 넘어주고 빵 밟아주고 한번 이걸로 넘어가주고 친구 던져서 그만들어주고 버섯 집고 밟은 다음 넘어가줍니다. 아니 씨 그랑창 시그램 전혀 화내지 않았습니다. 화가 도대체 뭐죠? 이런 게임 하면서 화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닌가? 던져주고 잡아주고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줍니다. 여기 던져주고 올라가줍니다. 그냥 못 올라가죠? 어떻게 하느냐? 던져주고 이렇게 밟아주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이걸 딱 누르면 얼어요. 빨리 가야지. 똥쓰레기 같은 게임. 똥쓰레기 같은 게임. 눌러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거 원래. 빨리빨리 한번 가봅시다. 땡.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눌러주고 스프링클러 점프 죽습니다. 밟고 뛰어넘어서 빨리빨리 가준 다음 한번 들어오고 올라가줘야 돼요. 잡고 던집니다. 밟고 스프링클러 던져주고 네. 이렇게 처음 주보가 온데 스프링클러 저렇게 물로 하면 죽는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역시 깟깟겜. 올라가서 집어준 다음 스프링클로 내려준 다음 고잉 눌러주고 빨리 빨리 가줘야 됩니다.
여길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여기 갈 수 있는 방법이 저 새를 들고 가야 돼요. 맞아, 저 새를 들고 가야 돼. 그리고 기억이 안 났어. 이 친구 들고 넘어가야 돼. 아하, 거리가 짧았어. 벌써 68번, 70번 주급한 말이야. 아니, 저걸 왜 밟니? 밟아주고 넘어가주고. 밟든 말든 솔직히 상관없는데, 한번 밟아주고 잡은 다음 점프. 다음 던져줍니다. 밟아주고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저 친구 밟아줘야 돼요. 이렇게 부서지기 때문에 저 친구 밟아줘야 됩니다. 이 친구 밟아주고 넘어가주고. 쓰레기 같은 게임. 밟아주고 넘어가주고 점프. 이게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밟아주고 넘어가고 이렇게 한 번에. 이거 어떻게 하느냐, 던집니다. 또 이 친구도 그냥 던져요. 죽죠. 이러면 망한 거예요. 저 친구를 밟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아닌데, 제 골이 맞춰서 던지는 법이 있는데. 맞아, 이건 그냥 여기 여는 거고, 여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던지면은 거리가 딱 맞죠? 피해주고. 참고로 이 색다른 블럭은 들 수가 있어요. 들어주고. 여기 가운데다가 던져줍니다. 왜 여기다 던져주냐? 이렇게 가면은 이게 얘가 피하기 때문에. 이 불친절한 친구가 피하기 때문에. 이 친구 밟아주고. 이거 누르면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요. 왜 죽냐? 그냥 누르는 순간 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 들고.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가 이상, 저도 이상하게 깨서가지고. 일단, 던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였나? 아무튼, 저기를 걸쳐야 돼요. 아! 밟고. 한 번에. 좋았어. 쳐주고. 이렇게. 거리 맞춰서. 날아가지고. 돌 집은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다가 던집니다. 피해주고. 밟고. 집고. 던진 다음. 점프. 아니, 씨. 그럴 수 있어. 쉽죠? 치고. 오라, 오라. 빨리 오라. 거리 맞춰서. 피해주고. 짚고. 던져준 다음에. 피해주고. 밟고. 집어줍니다. 집어준 거 동기에. 아! 이게 아마 던진과 동시에 밟고 더 멀리 가서 이쪽을 해야 되는 거야. 아마. 그런 거였어.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 공략 영상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냥 빠르게 제가 다시 클리어하는 영상이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새를 보고 화내지 마시고 저런 쓰레기 같은 물 보고 화내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보세요. 저는 충분히 고인물이니까 땅땅땅땅 해준 다음 던져주고 밟고 피해주고 한 다음 치면은 새가 나오죠. 밟아주고 던진 다음 얘를 알봐서 넘어가야 되는데 어리석었다.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넘어가주고 잡은 다음 던져주고 여기까지 오면은 딱 거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던져주고 이렇게 한 다음 잡은 다음 잡은 다음에 던지고 아, 안 걸치네. 왜 안 걸치지? 추진력을 얻어야 되나? 좋아요. 사실 저도 여기저기는 어영부영하게 깨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 해봐야지. 피하고 잡고 아 이걸 깨면 안 되는 거였나? 그래서 이렇게 멀리 가주면 되는 거였어. 맞아 맞아 이거였어. 이거일 겁니다 아마. 멀리 가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저거일 거야. 아니 재수 없는 자식. 난 저 벽돌만 있으면 된다고. 됐어. 피해주고 잡고 던지고 피해주고 올라가주고 그 다음 여기서 최대한 멀리. 그렇죠. 이렇게 깨는 거였어. 이렇게 깨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성이죠. 피해주고 이런 건 가뿐하게 눈으로 보고 그냥 피하세요. 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이런 함정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점프하시고 이것도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점프하고 떨어지면 쓰레기 같은 게임. 점프하고 피해주고 딱 봐도 떨어질 것 같죠? 떨어집니다. 여기서 떨어져요. 쓰레기 같은 게임. 이중 함정이 아니라 삼중이잖아. 괜찮습니다. 피해주고 피해주고 점프해주고. 어렵지 않습니다. 딱 봐도 저기 가운데 함정일 것 같죠? 넘어집니다. 아 저거 잡아줘야 되는데 죽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벌리면서 죽어요. 해주고 오른쪽 왼쪽 점프 떨어지고 저걸 어떻게 하느냐. 점프해준 다음에 씨를 부렸어. 그 씨를 부렸어. 해주고 떨어진 다음 해줍니다. 넘어가지고 떨어지죠? C키 눌러서 잡은 다음에 가볍게 던져줍니다. 너무 높게 던지면 못 나가요. 저거 밟아주고 가야 됩니다. 밟아주고 넘어간 다음 여기도 페이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 중간에도 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거 쓰레기 게임이죠? 사람을 아주 엿먹이려고 만든 게임이에요 이거.
이거 한번 해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앞으로 가서 점프하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못 나오죠. 빨리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가줘야 되는데 점프가 또 씹혔어. 쉽죠? 여기는 쳐주고 너무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전혀 제가 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꽃 나오죠. 최대한 높이는 거 타주고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이렇게 보면 멈춥니다. 그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 저게 제가 밟으면 터져요. 근데 제가 밟으면 안 터져요. 어떻게 가는지 알겠죠. 피해주고 꽃 나오고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가지고 이리와 이리와 빨리 오라고. 하나 둘 이렇게 넘어가주면 쉽습니다. 이렇게 죽어요. 전혀 제가 헷갈려서 한번 죽어본 게 아니에요. 아래로 가줍니다. 여기가 진짜 모르면은 당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가려면. 그리고 점프가 짧으면 저기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실수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쓰레기 같은 게임. 아래로 들어가주고. 참고로 저 유령은 들 수 있습니다. 들 수 있다가 무슨 뜻인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가지고. 아 뭐야? 설마 저기에 박아서 죽은 거야? 꼬투리에? 어우 또 떨어질 뻔했잖아. 빨리 그냥 지나가줍니다. 아이씨. 절대 화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주면 떨어지고 한번 쳐주고 이건 잡을 수 있다 했죠. 여기 쳐줍시다 계속. 그러면 이렇게 발판이 생겨요. 이게 왜 필요하느냐. 여기를 밟고 올라가주고 올라가줍니다. 길이 없어요 여기가.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밟고 넘어가야 되는데 못했네. 보죠. 잡아줍시다. 여기서 끝에서 던져줍니다. 밟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에 길이 있어요. 그러면 클리어. 쉽죠? 참 쉬워요. 그 다음 성안. 여기는 검사가 나옵니다. 검사가 나오는데 갑자기 파이널 판타지 형식으로 나오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폭발 던집니다. 그리고 어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택을 합니다. 쓰레기 같은 게임. 매직입니다. 매직이어서 익스플로드가 아니라 어택합니다. 어떻게 어택 어택 죽어요. 헷갈리네.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점에 숨깁니다.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이 친구 아마 디펜드였나 그럴건데 지금 어떻게 해봅시다. 뭐 기억이 안나니까 해봐야지. 맞아 이러면 죽습니다. 자살합시다. 저 친구가 두 첫번째 턴에 죽으면 안돼요. 처음에는 숨쉽니다. 그리고 디펜드를 하고 그 다음은 버튼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어떻게 하냐, 매직을 써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어택합니다. 그리고 이따기도 어택해요. 이 친구도 아마 이거 맞을 텐데
사징했죠. 좋습니다. 자, 포기해요. 점프해요. 점프를 하면 이 친구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똑같이 아마 매직일 겁니다. 아니구나. 바보였어. 처음에는 뭐다? 숨고 맞고 어떻게 돼? 저 힐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은 매직 어택이란다. 사정했죠? 좋습니다. 터져요. 점프. 또 숨습니다. 이거 아마 매직일 겁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드일 거야. 이렇게 하면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깼죠. 이겼습니다. 겸치를 얻었지만 쓸모가 없다. 네, 쓸모가 없지. 스테이지 10.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말도 안 되는 걸로 비비고 올라가야 됩니다. 스프링클로가 있죠. 앗! 저가신 참고로 중등가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스프링클로를 들어줍니다. 여기다 놓고 이거를 여기다 올려줍니다. 그 다음은 버섯을 여기에다 던져주면은 이렇게 지 혼자 비비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못 올라갔죠? 그럼 죽어야 돼요. 이렇게 지들 맘대로 비비다가 저기에 올라가서 높이가 되면은 알아서 잡고 알아서 올라가야 되는 쓰레기 존망 게임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이거도 될 텐데. 스프링클러를 들고 던져줍니다. 일단 던지고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맞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빈 다음 이렇게 딱 두고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쉽죠? 참 여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내려가면 저게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가야 돼. 확실해요. 아! 망했다. 망했어요. 죽어야 돼요. 저 친구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피해주고 잡고 다시 피해주고. 저거는 부러지기 때문에 씹어줍니다. 이 친구를 던져야 되는데 그냥 던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면 죽기 때문에 지금 생각났어. 잡고 이 친구를 요렇게 던져줍니다. 그럼 저 가시가 올라오면서 쟤를 죽이고 저는 편안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식빵. 전 식빵이라고 했어요. 식빵. 절대 욕을 한게 아닙니다. 이딴 게임에 제가 욕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일단 허접 쓰레기 같은 게임에 넘어가지고 여기는 타임 어택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넘어가 줍니다. 떨어지고
시간! 빨리 빨리 넘어가 줍니다. 아, 방금 봤죠? 떨어집니다. 여기도 페이크가 있습니다. 저기 아래가 아마 떨어질 거예요. 아니 왜 저걸 죽는 게 말이 돼? 아주 털끝만 나와도 죽겠네. 털끝만 나와도 죽겠어.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했어. 아 제발.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지고 넘어가지고 저거 누르면 아마 죽을 텐데요. 아, 반대로 돌아가는 거. 아, 저 빨리 가야 되나? 빨리. 여기에 생명은 스피드다. 눌러주고 이렇게 가주면 쉽게 갈 수 있죠. 이런 쓰레기 같은 함정들은 빨리 익히는 게 좋습니다. 봤죠? 이런 저런 점프하는 가시를 봤습니까? 여기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가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 저도 있고. 에리가 이걸 왜 하고 있냐고요? 에리가 이걸 왜 하냐면 멜론을 뺏어가서 멜론을 다시 되찾아오려고요. 어이없죠? 아이 뭐야, 어디야? 여기로 넘어가 준 다음 쨍그리. 좋아요.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기억력이 참. 그렇지,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폭탄이 나옵니다. 죽어요. 이 위에서 아마 버섯이 나올 거야. 그렇지. 엥? 이거는 까먹었었다. 일단 집어주고 던져줍니다. 보여줘. 죽읍시다. 눈사람. 폭탄이 어느 걸로 알았는데 안 오네. 그냥 간단하게 버섯을 던져주고 뺏고 젠장 헐. 버섯이 나오니까 던져주고 아니 참 진짜 저렇게 죽으면 허망하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던져주고 천천히 점프를 해줍니다. 저거 초반차 좋은 거 없는데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보셨죠? 이 게임은 정말 친절하지 않습니다. 빨리 올라가 줍니다. 그러면 클리어. 최종 스테이지. 최종 스테이지는 무엇이냐? 멜론을 훔쳐간 친구를 만나서 날아갈 수 없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기사가 나타나서 이걸 써라 건담을 줍니다. 윙슈트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게임의 본질이 변질이 되는
슈팅 게임이 되어버렸죠. 조져줍시다. 이거 꾹 누르고 있어도 나가기 때문에 그냥 꾹 눌러줍니다. 난이도는 상당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쩌쩌쩌쩌.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죽어요. 전혀 제가 못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에? 죽을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말이야. 에? 이렇게 어? 차라리 뭐 사시사철 잘해야 됩니까? 죽을 수도 있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저거는 솔직히 가운데로 피해준 게 제일 쉬운데. 오쇼 이거 쏜다면 됩니다. 이렇게 피해주고 저는 이렇게 피해주고 사이로 빨리 들어가 줍니다. 넓게 퍼질 때 사이로 들어가주고 땅땅땅땅 네 개를 쏩니다. 사이로 들어가주고. 아 이거 가운데로 들어가주는 게 제일 편한데 저거 그냥 가운데로 들어가주는 게 편해요 쏠 때. 파르타 파르타 나쁜 자식아. 뭔데 멜론을 훔쳐가서 이렇게 똑같아 맞거니. 근데 같은 요정인데 얼마나 에리가 무능한지 보이지 않습니까? 쟤는 마법진에다가 지금 통화이템도 쏘고 그러는데 에리는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고 있잖아. 뭐야 에리가 더 뛰어난 건가? 아 사이로 들어가지고 그냥 아래로 빼냈구나. 쏘는 거 문제고 나당 쏘는 거 빼주고 따당 따당 빼주고 아래로 이제 들어오고 남은 패턴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아 저기 사이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까먹었다.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까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래로 아래로 피하는 게 더 쉽네. 솔직히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쉬워요. 편해요. 뭐야 왜 안 쏘고 날 따라와. 빨리 빨리 박아줍시다. 사이로 아래로 피해줍시다. 다다다다 사료 들어가지고 아래로 가지. 아! 뭐야 이게 걸려? 나 좀 아는데 내 최첨단 무기, 어? 크루세이더 호로 널 조져주마. 보인가? 이 최첨단 무기 크루세이더 호. 아, 너같이 한창 어? 옛날 고시대 유물에 빠져가지고 마법진이나 그러고 있으니까 뒤처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멜론을 내놓으라고. 언제적 마법, 뼈언제적 마법. 요즘은 최첨단 시대라고. 얼리 어답터 모르니? 피해주고 아래로 피해줍니다. 먼저 피해줍니다. 간단하게 피해주고 이렇게
보여서 좀 더 기대해줍니다. 그 다음 한번 쏘는 거 빨리 들어가서 이렇게 피해주고, 야오 이렇게 곡선으로 쏩니다. 이거 이렇게 죽어요. 개같은 자식아, 왜 날 계속 죽이는 거야. 안돼. 아니 니가 계속 나를 조져? 진짜 조져버리겠어. 조져버리겠어. 내가 널 지금 조져버리겠어. 너 딱 기다리라고. 내가 널 지금 당장 조지러 가겠어. 아니 어떻게 피하라고? 솔직히 집중합시다. 집중하면 금방 깨요. 뭐야? 의문사. 당당당당당당당당당. 그냥 빨리 맞춰. 아, 아니 왜? 집중해라. 집중하면은 깰 수 있잖아, 멍청아. 그래가지고. 해줍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고 빨리 머리에 박아줍니다. 해주고 머리에 빨리 박아주면 저 자식이 되어도 클리어해지겠죠. 빨리 해주고. 클리어 하게 되어라. 피해줍니다. 의지같이 쏘는 거 간단하게 피해주고, 따라라라 아래로 들어가주고, 따라라라 들어가주고, 의지같이 쏘는 거 잘 피해줘야 됩니다. 크게 피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해주면 됩니다. 니가 아무리 해봤자 나한테 안되지. 나는 지금 최신식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 멜론을 겟해줍니다. 에리 액션. 딱 1시간 걸렸네. 어렵지 않죠. 스탠볼 스템 롤 무시해주고 이렇게 게임을 클리어하면 멜론을 먹고 있는 에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파르타는 옆에서 분해하고 있고요. 이렇게 에리 액션 클리어를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럼 다음에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 기왕이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